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200회째 포스팅한 것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 문제고요. 전체적으로는 1068번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를 줬습니다. Don't ever think.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마라. This will be an easy task for you. 너에게 쉬운 일일 거라고. You can hardly. 전혀 끝낼 수가 없을 거야. in 나와 있고요. in 전치사 in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죠? in의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They would consider A as를 쓸 수도 있고 to be B를 쓸 수도 있죠. 아무튼 여기 목적어 자리가 흔적 자리가 되겠네요. 목적어 자리에 흔적 자리도 필요하고 선행사도 필요해요. 그러면 볼것 없어요. 와신 거죠. 1번이 답이죠. 오, that나 위치는 같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쉽게 보면 이런 거죠. In what they would consider to be a simple way죠. 간단히 보면 in a simple way, 간단한 방식으로는 거의 끝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거죠. how는 뭐 방법, the way를 뭐 how로 썼는데 이건 안 돼요. 이건 consider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흔적 자리가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 how는 뭐 the way how로만 쓸 수는 있는데 매우 복잡한 구조에다가 뭐 how가 여기 the way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목적어가 또 채워져 있고 여기가 빠져 있고 뭐 매우 복잡하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In a simple way를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것이지 선행사 포함의 관계부사 how를 쓸 이유는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가 보죠. 홍익대학교 2010년 문제네요. 홍익대학교 2010년 문제. 자, 루이스 네벨슨은 여자 이름이에요. 루이스니까. Is believed by many critics,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서 to be the greatest 20th century sculptor. 20세기 가장 위대한 조각가의 한 사람이라고 조각가라고 믿어진다. 그럼 여기는 뭐야? Is believed 믿어지는 거죠. To be 뭐뭐라고 믿어진다.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 와시 쓸 리가 없는 거죠. 뭐 들어갈 자리 아무것도 없는 거 완벽한 문장이죠. Is all the more 더욱더 all the는 이럴 땐 더욱더라는 뜻이 더욱더 돋보인다. 왜냐하면 여성 예술가에 대한 아주 커다란 최고의 저항이 in the field of sculpture 조각 분야에서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that인 거죠. 접속사 that를 써서 그 다음에 대절은 완벽한 거죠. 자체로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자체로 완벽한 거죠. 이거를 is의 주어로 이끌려면 접속사 that를 써야 된 명사절이 되는 거죠. 이거를 쓸데없이 what으로 바꿔놓고 내는 문제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A번이 답. That what를 that로 바꿔줘야 되겠죠. 루이스 넬슨 is believed 어쩌고저쩌고 to be 뭐 완벽한 구조를 읽어서 따라서 관계대명사나 의문대명사는 쓸 수가 없고 명사절 접속사인 that가 쓰여야 되는 건 뻔한 얘기죠. 자, 또 내려가 볼까요? All the more는 even이나 all이나 마찬가지죠. even은 비교급 앞에 even 조차가 아니고 더욱이라는 거예요. 비교급 앞에서 even은 더욱의 뜻이에요. 이 all the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놀라 더욱더란 뜻이에요.
That is, 그래서, that is all the more remarkable. 그것은 더욱더 돋보인다. 왜냐하면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동맹이었고, 오랫동안 강력한 무역 파트너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내려가 보죠. 다음 문장을 보면, this accomplishment, 이 업적은 더욱더 놀랍다. considering, 고려하면. Engineers did not enjoy the benefit of the computer-aided,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디자인이나 윈드, 터널 테스트, 통풍이라 그래요. 풍동, 통풍이 아니라 풍동 테스트죠. 풍동 테스트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이 업적은 놀라운 것이다. 이런 다음 인용된 것은 더욱더, 이분을 써도 이분조차가 아니고 더욱이에요. 이분 더 모어도 더욱 더 돋보인다. 하버마스, 제가 하버마스 책을 대학교 1학년 때 읽었군요. 그때 뭐 그때 졸업 많이 그뭐 대학교를 졸업한 형들과 같이 정신현상학이란 책을 옛날에 공부했는데 뭐 원래는 뭐이 아주간 영어로 된 책이었어요. 영어로 번역된 책을 영어로 공부한 거죠. 그때 형들이 저보고 영어 좀 한다고, 영어 좀 한다고 저한테, 영어 좀 한다고 귀여워해 줬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아유, 사람 인간관계를 제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때 나이를 보면 저보다 한 10년 선배였는데, 그런 선배들 사람 인연을 중시하지 않아서 다 끊어졌어요. 지금 생각해 본 사람 관리를 참 못했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스스로 선언한 무신론자, atheist죠. 무신론자고, tends to have sympathies with Marxism. 마르크스주의에 공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내려가 볼까요? 이번에는 경기대학교 2012년 문제를 해보죠. It may be worth noting.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돼 있죠. 주목할 만하다. 이트는 가주어예요. 진주어는 대절이죠. 대절이야. 하이잭은 하이잭킹하는 사람들 스스로는 올바르게 포스 예측하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이 월세 목적어는 사실상 여기 안 쓰는 거죠. 이 목적어가 뭐하고 같으니까 이따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대절은 가죠. 근데 포스의 목적어 이하가 나와 있는데 여기 what이 나와 있어요. what은 뭐 의문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행사 포함의 관계사가 되게 돼야 되겠죠.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임무에 대한 위협은 would come from the passenger, 승객으로부터 올 거라는 거죠. Not from military source, external, 비행기 외부의 군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로부터 그들의 임무에 대한 위협인 거죠. 하이제킹 하려면 확 위협한다는 거죠. 앞선 come from not, 이게 완벽한 문장이에요. and not은 그만두고 이렇게 보면, A come from B잖아요. 이 자체가 완벽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what을 쓸 수가 없어요. 역시 for C 대절인 거, for C 대절인 거죠. 그래서 역시 that 쓸 자리와 what 쓸 자리를 이렇게 바꿔놓고서 물어보는 거죠. what을 쓰면 안 되고 that를 써야 되겠죠. 완절한 절이 따르므로 what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 that를 써야 되겠죠. it는 가주어이고 대절은 진주어이고 noting의 목적어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해서 쓰지 않는 거죠. 어, A and not B, A but not B, 다 B가 아니라 A. 뭐, note는 주목하자죠. take note of. foresee는 미리 알다, 내다본다인데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지요.
그다음 중앙대학교 2003년도 문제를 볼까요? We can actually see revolution. 혁명과 진화죠. 오. 혁명과 진화를 정치학과 경제학에 있어서 혁명과 진화를 실제로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 Different countries, 다른 상이한 국가와 문화들이 experiment with, 실험하다죠. New forms of, 새로운 형태의 정부와 ownership, 통치와 소유, 그리고 갑자기 음사 플러스 to be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것은 명사의 병치니까 명사 new forms of 뭐뭐뭐 이거 전부 다 뜻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 D번이 안 돼요. 병치를 위배한 거예요. production 써줘야 돼요. 이렇게 명사로 병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시는 뭐로 쓰였느냐? 때문에 이런 거죠. 상이한 문화들이 새로운 형태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 때문에. 그죠? 자, 조금 뭐 명사의 병치도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 명사의 병치는 다루지는 않았지만요. 자, 또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볼까요? 다음 문제는 계명대학교 문제네요. 계명대학교. Although we often use freedom, 자유와 liberty도 자유죠. 두 개는 좀 다른 뜻이죠. Interchangeably, 상호 교환 가능하게 종종 사용하지만, in a technical sense, 즉 전문적인 의미에서 freedom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나도 리버티하고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S는 앞에 아무것도 없이 S가 홀로 쓰이면 뭐뭐로서밖에 아니죠. Like은 홀로 쓰이는 거에 뒤에 명사도 따르지 못해요. 최소한 like 있어야 뭐뭐와 같다. 뭐 이렇게 되겠죠. Like은 전치사도 아니기 때문에 리버티가 따라올 수가 없죠. 아, similar는 뭐뭐와 비슷하다 그러면 be similar to 이렇게 써야죠. is not similar, 최소한도 to라도 있어야죠. 없으니까 안 되고요. The same as, 훌륭한 거죠. 뭐뭐와, 이렇게 명사만 따를 수 있죠. 뭐뭐와 같은 것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D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격의 전치사에서는 부적합하고, alike은 최소한 like이고, be similar to가 돼야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끝났네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